CCS 김홍석. 김홍석.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 김홍석은 관람객이 현대 미술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허물고, 개념 미술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작품 제작 과정, 이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과정 이면에 숨은 윤리적 딜레마를 조각, 회화, 사진,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 말합니다.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은 작가와 세 명의 평론가가 협업한 강연 형식의 퍼포먼스 작품인데요. 2013년 3월 22일 플라토 미술관에서 개최한 김홍석 개인전 좋은 노동 나쁜 미술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세 명의 비평가에게 자신의 작품 자소상과 걸레질 121107에 대한 비평을 요청했고 비평가들은 이 요청에 의하여 비평문을 작성해 전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소유권은 각 비평가에게 귀속되고 실제 강연 또한 이 비평가들에 의해 진행된 이 작품은 네 명의 창작자의 참여 그리고 네 개의 독립된 작품들이 결합할 때 완성됩니다.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은 비평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조건일 뿐임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김홍석 작가 본인의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 PCS에서 가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퍼포먼스 작품들 중 하나인 좋은 비평, 나쁜 비평, 이상한 비평을 대여하고 최초로 재연을 시도합니다. 흥미롭게도 PCS 소장품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 작품은 소장 자체의 불가능을 전제로 수집되어 수집 완료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될 이 작품의 재현 역시 재현될 수 없는 형식을 전제하면서 출발합니다. 김홍석 작가는 퍼포먼스란 특정 장소, 날짜, 시간,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일회성의 미술이고 퍼포먼스에서 원본을 상정하려는 행위는 부질없다 말하며 이 자리에서 발생하는 지금에 집중하길 제안합니다. 이번 재현은 PCS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가상 소장을 위한 조건 제안서에 기술된 매뉴얼을 가지고 재현됐지만 이 재현이 최초의 퍼포먼스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본도 재현도 아닌 이 퍼포먼스를 재실행하려는 시도는 원작과 재현작품 사이에 놓인 틈으로부터 생기는 위상 차이를 살피게 합니다. 또한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장 자체의 개념을 건드립니다. 제도권 내에서 퍼포먼스 작품을 재현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수집, 보존, 전시, 대여할 것인지 등 소장 과정 전반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